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사슴 만들기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이 뒤에 한 12cm 정도 널찍하게 남겨주세요. 길게 남겨주시고 달걀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꼭 놓치지 말고 잡아주세요. 아주 작은 포도알을 9개를 만들어줬습니다. 중요한 건 이걸 많이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,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죠.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방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그래서 9개를 만드시면은 그대로 같이 9개를 대고 돌려버리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. 그래서 2번, 4번, 6번, 8번 짝수의 방울을 잡아당겨서 비틀어버립니다. 이 책에 나오는 비튼다는 말은 다 이겁니다. 잡아서, 잡아당겨서 돌려버리는 거예요. 당길 때는 세게 당겨야 돼요. 그래야 터지지가 않습니다. 8번. 막막한 사람은 오히려 잘 터져요. 그래서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셔야 잘 됩니다. 그리고 가운데 거를 손톱으로 터뜨려버려요. 그래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죠. 그 다음 목을 만들어주시고 앞다리 두 개, 그 다음 몸통, 그 다음에 뒷다리 만드시고 남은 게 꼬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예쁜 사슴이 되는 것이죠.